우투더 영투더 우 황투더 청투더 푸. 안녕하십니까.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황청풍입니다. 오늘은 장안의 화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소재로 법무법인 한마다에서 신입 변호사로 일하게 된 우영우라고 합니다. 제가 거기서 뭔가 눈에 자꾸 거슬리는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이 장면 생각나시죠? 아빠가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었는데요. 저는 이 멘트보다 이 영우가 베고 있는 베개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. 우리 잘 아시잖아요. 요즘 일자목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. 정상 경추는 이렇게. 자,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C커브가 만들어진다고 하죠. 일자목은 이렇게 굉장히 여기가 긴장되는 상태입니다. 그러면 베개와 일자목이 무슨 상관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영우가 베고 있는 베개에 이렇게 수평해서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완전 일자목 거북목 아닙니까? 이 거북목 상태. 자, 그러면 이게 어떤 상태냐? 우리가 보통 이 상태 있잖아요. 이 상태. 스마트폰을 보는 상태. 그 상태로 베개를 벤다는 거는 자는 동안에 내 목을 혹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자, 그러면 자세히 한번 볼까요? 좋은 베개와 나쁜 베개를 구분하는 기준. 비싼 거, 싼 거 아니죠. 소재가 고급, 좀 싼 거 아니죠. 내 몸에 맞는 베개가 좋은 베개고 나쁜 베개는 내 몸에 맞지 않은 겁니다. 그렇다면 자, 이 수평에서 하방 5도, 마이너스 5도라고 표현을 했죠. 그래서 이막 쪽이 살짝 내려가는, 수평에서 살짝 내려가는 정도의 기준이 바로 이렇게 했을 때 C커브가 딱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거, 바로 누웠을 때는 이마가 살짝 내려갑니다. 그 기준을 이마가 튀어나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마를 기준으로 할 수도 없고, 그래서 이 얼굴의 중앙, 중심선을 기준으로 합니다. 그러면 옆으로 누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, 바로 플러스 5도. 수평에서 머리가 살짝 들리는, 이마가 살짝 들리는 플러스 5도가 될 때 이 어깨도 불편하지 않고 목도 꺾이지 않고, 그래서 균형이 잘 맞아서 옆으로 누워도 편안한 베개, 그 베개의 기준. 그래서 5도를 기억을 하시고 베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. 그런데 베개를 잘못 빼면 코골이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. 어떤 경우냐면 너무 높게 해서 기도가 꺾이는 거죠. 기도가 꺾이니까 당연히 소리가 커지죠. 그럼 기도를 이렇게 풀어주면, 즉 베개를 낮춰주면, 그러면 코골이가 좀 부드러워지죠. 그래서 코골이 방지 역할을 한 건가? 그건 아니거든요. 그냥 베개 역할이 아니고 단지 잘못된 거를 풀어줬을 때 좀 순해질 수 있다. 하지만 바로 누워도 기도를 제대로 해놔도 혀가 넘어가고 턱이 떨어지면 별 효과는 없죠. 근데 또 요즘 사람들이 고침 단명 하니까 야, 높은 베개는 해롭다, 낮은 베개가 좋은 거 아니야? 낮은 베개들을 하는데요, 잘못하면 낮은 베개는 머리를 제끼기, 그래서 뭐 입술이 떨어지면 안 돼요. 베개를 뱉는데 입술이 떨어졌다, 그거는 맞지 않은 베개입니다. 그래서 오히려 베개가 코골이를 악화시키는 요인을 주기 때문에 제대로 맞추는 베개가 잘못 쓴 베개의 문제를 조금 해결하는 수준이다. 그래서 코골이 방지 베개는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침대보다 베개가 훨씬 더 중요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궁금하시면 전화로 물어보셔도 되고 방문하셔도 좋습니다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